어제는 그 최보수당 공동대표로 어제는 하태경 책임대표를 보자 해서 제가 황교안 대표 만났고 또 오늘은 이제 정책 의장으로 또 우리 유희동 원내대표를 보자 해서 왔습니다. 그런데 아까 그 이인영 원내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20대 국회가 그냥 정쟁을 통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너무 실망을 줬고 뺏싸움만 했고 이번에 지금 그 검경수사권이 남아있는데 우선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한 민생입법을 꼭 먼저 우선적으로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미 지금 내일부터 일정이 잡혀있다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한국당이 당연히 또 이제 꼭 그렇게 해서 뭐 필리버스터 뭐 이런 부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생 입법 먼저 해결하고 꼭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뭐 그래도 다시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국회가 싸움만 하면 누가 잘잘못을 떠나면 너무 힘들어해요. 그리고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인용하셔가지고 네.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시고. 네.